안녕하세요. 자율학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. 오늘 해부학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해부학이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?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많고 좀 답답하고 좀 복잡한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. 물론 어렵습니다. 물론 어렵기도 하고 또 외울 것도 워낙 많고요. 저도 이제 의대생 때 처음에 이제 해부학을 배우게 될때 이제 뼈부터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골학이라고 부르는데요. 선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날 며칠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뼈를 외우고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막몇날 며칠 밤을 새기 때문에 생사골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이 해부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더라고요.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요가나 필라테스, 골프, 그리고 이제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해부학이 쓰이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해부학이라는 게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이런 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우리 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요즘에는 이렇게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렇게 해부학을 알아야 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해부학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부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도움이 될 거고, 특히 이렇게 보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해부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 그림은 이제 제가 한 20년 전 정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림인데요. 제가 의대생 때 이제 보험 일하시는 분께서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남성 11대 질환에 대해서 뭐 고혈압, 뭐 뇌혈관 질환, 그다음에 뭐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었던 그런 종이인데요. 굉장히 뭐 물론 친절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.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. 그때 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, 제가.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은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이, 그리고 해부학적인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요 사진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. 골반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골절이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이 골절이 있을 때이 골절이 어떤 골절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? 뭐 그냥 오른쪽에 있는 다리 위쪽에, 골반 쪽에 있는 그냥 골절이다,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해부학 을 공부를 해서 해부학적인 명칭을 안다고 한다면 이 골절이 어느 부위의 골절인지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을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 뼈의 이름에 대해서부터 먼저 잠깐 보고 가실 건데요. 물론 뒤에 나오지만은 먼저 간단하게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뼈는 우리 골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넓적다리 뼈, 이 허벅지에 있는 뼈인데요. 우리 몸에서 제일 긴 뼈입니다. 제일 긴 뼈고, 한자로는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이제 우리 오른쪽 골반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. 만져지는 부위, 그 부위, 요 부위인데요. 요 부위가 이제 크게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전자라고 부릅니다. 많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반대로 이쪽은 만져지진 않지만 반대쪽에 조금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요. 그쪽을 우리가 소전자라고 부르죠. 네. 그래서 이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에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전자와 전자 사이의 골절 해서 전자간 골절이라고 부릅니다.